약초 이야기 은하탐방은 오늘 여기 단양에 와 있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곳이죠. 강이 아주 파랗게 흐르고 주변 산세가 높지도 않고 아주 수려하고 참 나무도 많습니다. 제 뒤에 있는 것이 단양 8경 중에 제 1경인 그 유명한 도담 삼봉인데 왼쪽에서 가운데 저큰 바위가 남편 바위거든요. 큰 바위에서 왼쪽으로 조금 멀리 떨어진 듯 하고 앉아 있는 바위가 첫 바위인데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에 아주 다소곳이 눈치를 보고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고 그 오른쪽 그래도 남편 바위보다는 좀 가깝게 정숙하게 떨어져 앉아서 지켜보는 바위가 조강지 처바위입니다. 처바위인데 여기 이곳이 단양 8경에서 제일 유명한 제1경 도담 삼봉입니다. 여러분 감상하시죠. 이곳은 도담 삼봉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아주 작게 그리고 아름답게 조성된 산책로 겸 공원 같은데요. 멀리서 보니까 이 바위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여기를 찾아왔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지 꽃들은 뭐 많이 졌고 이 바위가 참 멋있네요. 자연석 그대로 같은데 여기 또 정도전 시비석도 있고 시석도 있고 그 뒤에 소나무도 잘 가꿨고 여기 이렇게 돌다 보니까 동상이 하나 있는데 가만 있어봐라 이게 누구 동상인가? 아 삼봉 정도전 선생님 동상이군요 이 동상이. 옛날 어른들은 참 수염이 멋있었어요. 아, 삼봉 정자 도자 전자 쓰시는 그 유명한 정도전 선생의 동상이 도담 삼봉을 바로 내려다보고 24시간 눈을 안 감으시고 내려다보시네. 이쪽으로 가면은 앞에 이 꽃밭이 조성은 돼 있는데 너무 늦게 왔는지 꽃이 다 지고 튤립 비슷한 꽃이긴 한데 꽃은 이미 다 졌네요. 다 지고 이쪽은 단양 시내로 통과하는 삼봉 앞에 이제 터널이 있고 여기는 도담 삼봉 바로 앞에 주차장 옆에 이렇게 위치한 공업 전시관인데요. 오늘 찾아오니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안에 내용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 못 드리고 사실 제가 이 괴석이나 괴목에 상당히 많은 관심과 취미가 있는데 역시 정문 오른쪽으로 너무나 멋있는 괴석이 있어서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가시죠. 수안보 온천 근처에 깊은 산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인데요. 여기를 지나다 보니까 참 아름다운 꽃입니다. 이거 화초 양귀비하고 여기 공작 단풍이 이렇게 아주 가지를 늘어뜨리고 여러분들한테 문화탐방에서 오늘 이쁜 꽃몇 가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저 공작 단풍 나무 뒤로 요즘은 국내에서 참 보기 힘든 아주 귀한 약초를 봤습니다. 이게 일명 화고초라는 약초인데요. 우리가 보통 꿀풀이라고도 하는데 예전에는 이게 참 많았는데 요즘은 발견하기가 참 힘든데 이 효능이 눈이 침침하거나 눈이 쓰리고 아플 때 이런 안구 질환에 아주 특별한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는 순수 우리 국산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여러분 잘 받으시고 혹시 이 친구를 만나면 이렇게 꽃잎이라도 맛을 보세요. 역시 꿀풀입니다. 답니다.
꽃나물인데요. 이제 많이 성장을 해서 이제 꽃이 노랗게 폈는데 사람한테는 이름이 있고 이 풀에게는 꽃이 있군요. 돈나물꽃도 볼만한데요. 좋네요. 나물로 먹기는 조금 이제 늦었고 은방울꽃이네요. 은방울꽃. 여기는 저 원추리가 이렇게 펴, 저 아직 싹대는 안 올라왔고 여기는 저 흰 붓꽃, 붓꽃입니다. 붓꽃. 요건 흰색이고 이 붓꽃도 이제 산에 가면은 산소 옆에 상당히 많이 폈는데 지금 전원 생활하시는 분들이 꽃이 이뻐서 축대 밑에 이렇게 많이 심어 놓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인데 요게 이제 보라색 붓꽃이고요. 아름답습니다. 시기가 조금 늦어서 조금 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쫙 이 축대 밑에 돌탑 밑에 저기 쓴바기도 있고 예. 요거는 제가 처음 보는 건데 요것도 일부러 심어놓은 것 같지는 않고 아 일부러 심은 것 같고 아 요게 둥글레군요. 요게 요게 둥글레고 저거는 저 은방울꽃이고 여기도 둥글레가 있고 은방울하고 둥글레하고 이 모양을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촌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축대 밑에 뭐 잡초들도 많이 폈는데 이런 물을 이런 꽃들도 펴 있고 사실 이 꽃도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것도 지방에 가면은 아주 그 마당에 많이 피는 꽃입니다. 아이고 여기가 아주 이렇게 일부러 꽃밭을 둥글레하고 이렇게 조성을 해놨군요. 예. 예, 작약꽃이 이렇게 만개한 거는 저는 처음 봅니다. 이 꽃술이 국수같이 생겼네. 희한하네. 예, 장경세의 약초 이야기. 오늘 저희가 찾은 곳은 100가지 약초로 100가지 비빔밥을 만드는 현장에 체험장이 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들어가서 전문가를 모시고 어떤 약초로 어떤 비빔밥을 만들고 그 만든 비빔밥이 어떤 효능을 갖고 있는지 효과를 갖고 있는지 전문가를 초대해서 자세하게 꽃잎에 꽃을 세듯이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여러분이 안 드시면 몸살 날 정도로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뼈를 붓는데 아주 특별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접골목이라는 나무인데 이것도 대단히 많이 이 뼈 관련돼서 이용되는 그런 약재입니다. 골담초라는 관절에 아주 좋은 그런 약재가 있는데 이게 노란 꽃이 피는데요. 아직 날이 조금 추워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가시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가 난 나무는 대부분 다 약재로 사용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름 어떻게 되시죠? 제가 필명이 금잔디고요. 아, 필명이. 예, 원래 이름은 원귀분입니다. 원귀분. 예. 근데 우리 가요계에 예. 금잔디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원래 이름이 달라요. 예. 너는 왜 금잔디로 졌냐 그랬더니 예. 아름답지 않느냐. 아,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금잔디는 예. 이미 자기 생명을 다하고 누렇게 변화갈 때 금잔디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라. 그런 농담 섞인 얘기도 예, 예. 한 적이 있는데 여기가 정확하게 어디쯤이에요? 이 주소가 여기, 예. 여기가요. 네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은리예요. 아, 그래서 예. 꽃도 곱고 우리 우리 저를 도와주실 오늘 금잔디 씨도 곱고. 예, 근데 이 작약이 네. 뭔가 그 약재로서도 효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럼요. 어떤 효능이 있죠? 작약은 원래 여성들에게 유익한 거죠. 여성 질환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예, 여기 지금 현재
백작약하고요. 이게 지금 홍작약인데 백작약이 특히 더 어떤 효능이 더 있다라고. 네. 예, 그러죠. 여기에는 지금 현재 차가 들어오네요. 괜찮아요. 우리는 리얼이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네. 1340가지의 약초가 식재되어 있어요. 네, 다시 거기서부터. 백작약부터 나오니까요. 네네. 그 작약이 통칭 보면 네. 그 백작약이 그리고 홍작약이 있는데 네네. 이 백작약이 훨씬 더 효능이 좋다라고 그래요. 네. 특히 여성 질환에 굉장히 예, 효능이 있죠. 지금 여기에는 지금 전체가 다 지금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예예예 예, 그러네요. 이 산들 속에는 약 1,300여 가지의 약초가 예, 자생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식재하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네. 전혀 농약이나 비료나 어떤 화학적인 성분이 들어가지 않고 자연적으로 자란 네. 그러한 꽃들이 필 때 봄에부터 네. 지금까지 네. 여기 아로니아 밭 사이에도 지금 이렇게 약간 새콤한 맛이 나는 그 약초는 아니지만 이제 아로니아도 그 당뇨에 좋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아로니아일까요? 네. 그럼요. 예. 좋죠. 그 사이사이에 이제 꽃들, 노란 꽃들까지 우리가 네. 다 따서 이제 백초, 백화 비빔밥을 이제 저희가 네. 준비를 했죠. 이거 열매 열린 나무는 뭔가요? 이거는 자두나무예요. 자두. 예. 자두가 이제. 그 옛날에 유럽에 보면은 우리 조선시대 때는 신분이 높은 분을 양반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 유럽에서는 백작이라 그랬거든. 네네. 그랬죠? 예. 이 친구보다 이 친구가 한수위가 백작이기 때문에 홍작은 없잖아. 굉장히 위트가 넘치세요. 네, 내려가시죠. 제가 예. 네. 지금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예예예. 예, 예. 아니 가면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예. 이런 것들은 뭔가요? 이거는 꽃은 아직 안 폈는데. 예, 그런 것들 보면은 제가 이거는 잘 모르시고. 아, 이거 아니야. 이거가 네. 이거가 지금 어수리예요. 어수리. 아, 어수리. 예, 임금님상에 올라갔다는 어수리. 이거는 차로도 먹죠? 차도 되고요. 나물로 네. 나물로도 해 먹고. 맛이 아주 좋아요. 요거는 이제 참치인데 참치. 이제, 예, 조금 있으면 이제 꽃이 피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오다 보니까 꽃은 안 폈는데 제가 유일하게 아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아, 어떤 거를요? 꽃은 아직 안 폈는데 요 매발톱. 아, 예. 요것도 꽃이 피면 매발톱, 예. 예. 흰색도 있고 보라도 있고. 있고. 예. 매발톱 꽃이라 그러고. 매발톱. 예, 예. 예. 일로 오시죠. 예. 이름이 이갑수입니다. 이갑수. 예. 아, 반갑습니다. 아주 서정적이죠. 아니, 저도 이름 끝에가 숫자가 들어가서. 아, 그렇습니까? 이 동네 분이신가요? 아니, 집은 서울이고요. 아, 네. 네. 여기 와서 농사를 짓는 시간이 아, 많죠. 많군요. 네. 이걸 다 손수 지으셨나요? 그렇죠. 그럼 가면서 봐. 이쪽으로부터 가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이게 돌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다 새겨 놨네요. 예, 네, 약초 이름 네. 다 이제 써서 네. 혹시라도 비에 네. 빗물에 바랄까 봐 네. 바라지 않게 이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예. 그럼 오늘 저녁에 예. 맛있는 약초 비빔밥을 먹고 예. 저녁에 얘는 좀 오라 그러고 예. 얘는 무장 해제 좀 시켜. 얘 무서워. 알았습니다. 자, 이거는 뭔가요? 한 하니베리. 하니베리. 예. 이건 어떤 효과가 있죠? 하니베리요. 네. 이게 안토시아닌이 풍부해가지고서 네네. 먹으면은 네. 그야말로 우리 혈관을 청소해준다든가 아. 이런 성분이 가득 들어있어요. 혈관 질환에 좋군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혈관 질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피가 막히거나 탁하거나 그러면 건강에 예. 좋을 수가 없거든요. 예. 이 친구가 그 역할을 해주는군요. 그렇죠. 아, 예. 이렇게 모종을 갖다 놓고 여기다 적응을 시켜서 모종을 이렇게 놓고 적응을 시켜서 여기다가 이제 다시 심고 하는 과정을 겪네요. 예, 사람은 네. 큰 사람 덕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보는 게 하나도 없다. 손해보죠. 손해보죠. 예. 그래서 그 멸종돼가는 약초를 갖다가 네. 전부 멸종 아주 돼버리기 전에 네. 채취를 해다가 여기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조성단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가 왜 손해보는지 아세요? 우선 햇빛을 가려주고. 햇빛을 가려지니까 아무것도 서식을 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얘기죠. 큰 나무가 그 땅 영양물을 다 먹으니까 그렇죠. 손해보고 예. 큰 나무를 벨 때 재수 없으면 맞아서 맞아 부러지니까. 예. 자, 일로 예. 오시죠. 요거는 뭐죠? 이게 선비나무라고 해서. 선비나무. 선비나무. 네. 이것도 약재인가요? 약재죠. 네, 이건 효과. 예, 관절에 효과가 네. 좋은 예, 선비나무라고 해요. 네네. 예, 애기 사과나무과에 속하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열매도 열리고 그럴 건데 네. 아직은 이제 어리니까 네. 이제 이식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안 돼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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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거를 조그만 아기를 갖다가 크게 키우려니까 네. 지금은 볼품은 없지만 네. 1년, 2년 이제 횟수가 지나면서 네. 커지면서 이제 네. 낙원이 이제 이루어지겠군요. 이루어지죠. 네. 근데 제가 네. 이 약초나 약재를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참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은 네. 나이 먹을수록 뼈가 부실해지니까 관절에 좋은 네. 또 이제 혈관 질환에 좋은 그런 약초나 약재가 많더라고요. 많죠. 또 암에 좋은 네. 버섯도 많고 그래서 자연이 우리 몸을 알아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건강은 자연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야말로 화학으로서 건강을 잃을 수는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병원에 가면 뭐가 있어요? 약, 주사, 수술, 항암제, 방사선 이거밖에 없잖아요. 돼지 가면 돈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네. 병원에 가서 병 고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원천적으로 치유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급한 거 치료는 할 수 있지만 치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약초는 나는 너를 며칠 만에 고쳐주겠다는 장담은 안 하거든요. 예. 근데 꾸준히 복용을 하면은 예. 믿고 복용을 하면은 그만큼 답을 해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죠. 예. 이 녀석은 상당히 건방지네. 저보다 건방지죠. 예, 저보다 훨씬 기네. 예. 예. 이게 진달래, 철쭉이에요. 산철쭉. 산철쭉. 예. 아, 철쭉도 이렇게 깁니까? 그럼요. 하긴 농구 선수도 찍은 놈이 있고 큰 놈이 있으니까. 예. 낮은 대로 임하소서. 처음 보는 모양이거든요. 이게 뭐죠? 고본이라는 약. 고본. 예, 고본. 네. 예. 그래서 이게 뜯어서 네. 냄새를 맡아보시면은 향기가 코를 찌르죠 아주. 닭똥 냄새는 아니죠? 아니죠. 약초 냄새네요. 예, 천연 한약재 냄새 예. 주죠. 좀 한의원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예. 고본. 예, 고본. 거울 앞에서 제가 모자 벗은 것 같아요. 풍성하네. 예? 근데 이름표가 뭐예요? 승마라는 겁니다. 승마. 승마. 예. 네. 승마는 말을 타는 건데. 그 말하고 이름은 똑같지만 네. 예, 언어는 똑같지만 네. 이건 약초 승마입니다. 아,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죠? 이게 혈관을 맑게 해 주죠. 아, 혈관 질환에 예, 나물로도 먹을 수 있고. 나물로도 먹을 예. 수 있고. 무쳐 먹을 수도 있고. 데쳐서. 예, 묵나물도 해 먹을 수 있고. 배추는 배추인데. 곰보배추라는 걸 많이 들어보긴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곰보배추가 이렇게 꽃이 핀 건 처음 봤습니다. 이 곰보배추도 약초로 알고 있거든요. 약초고요. 네. 이걸로 김치도 해 먹어도 되고. 네. 근데 톡 쏘는 맛이 있죠, 이게. 아. 예, 이건 어떤 효과가 있죠? 이게 그야말로 기침을 한대거나. 아, 기관지 쪽에? 네, 기관지 쪽에 아주 효과가 좋은 거죠. 그럼 이 친구는 뭐예요? 그게 아까 그. 요건 내가 설명할게. 예. 경비원. 경비원. 경비 한 명 세워놓자고. 네. 자, 또 가시죠. 네. 맞죠. 네. 네. 이 친구 이름이 뭐예요? 일명 토플이라고 하고요. 토플. 네. 톱처럼 생겼죠. 아, 이게? 네. 아, 토플. 네. 아, 요게? 네. 아. 양명어로는 이제 신선초라고 하죠. 신선초. 네. 얘는 톱갈기가 좀 어렵겠다. 네. 네. 이건 어떤 데 효과가 있죠? 이거요. 네. 이게 간장. 간장. 간장 보호에 특효가 있어요. 이게. 간장에. 예. 예. 그래서. 아니 외간장, 조종간장. 몸간장. 몸간장. 아 예. 간장에 예. 특효가 있군요. 예. 참 여기 와서 지금 산을 한동안 다녔는데 예. 산에서 보지 못하는 아주 진짜 우리가 만나기 힘든 예. 이런 좋은 약초를 여기서 많이 만나네요. 그렇죠. 아주. 무름으로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 절 주변에 이런 게 많이 나던데 이게 이름 뭐죠? 지장이라고 하죠. 지장. 지장. 네. 이건 어디에 좋은가요? 그냥 건강식으로 해서 건강식으로 네. 예, 예. 밥도 해 먹고 아, 지장 떡도 해 먹고 떡도 아 네.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지장 있고 절에 네. 가면 지장 보살 있고 예. 예. 부처들이 하는 얘기는 처처불생이라 그러거든. 곳곳에 부처니까 너희가 꼭 절에 오지 아니하더라도 네 옆에 부처가 있으니까 잘 모셔라. 절에 가면 처처불생이요. 여기 오니까 처처약초네요. 그렇죠. 곳곳에 약초네요. 예.
아주 좋은 데 왔습니다. 이거 이 공기 바람에 실려오는 이 약초 약재 냄새만 맡고 가도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녹화할 때는 가끔 전화기 꺼놓으셔도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제 눈에 조금 특이한 게 띄어가지고 이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이게 뭐죠? 예, 초석잠이라는 약초입니다. 초석잠. 그 누에처럼 생긴 열매가. 예. 그 뭐 이렇게 장아찌로도 담가 먹고. 장아찌로도 담가 먹고. 아. 밥에 쪄 먹어도 좋고. 네. 네. 말려서 발효를 시켜도 좀 좋고. 이게 잎과 줄기가 이렇게 생겼군요. 초석잠이. 이게 효과는? 효과는 뇌혈관 질환에 좋아서. 뇌혈관 질환. 예. 그래서 풍을 일은 없네. 풍을 일이 없죠. 치매 환자한테도 특효가 있어요. 이게. 근데 남자한테는 가끔 풍이 와야 돼. 풍이 와야 돼? 그래 바람 한 번씩 피지. 바람풍. 예. 근데 이 초석잠이 이름이 참 재밌어요. 예. 그래. 예. 풀초자? 글자 그대로 네. 초석잠이잖아요. 네네. 풀초. 네. 돌석. 아. 누에잠자. 누에잠자. 네. 어떻게 보면 누에처럼 생기기도 하고 풀처럼 생기기도 하고 돌처럼 생기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서 초석잠인데. 난 초석잠 그러길래 초등학교 자는 걸로 알아. 그 콜린 성분이 있어가지고. 아 콜린. 네. 그 콜린 성분이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역할을. 저희 장경수의 약초 이야기 때문에 원래 제 예정이 한 120까지 살라 그랬는데 한 180년은 버티지 않을까. 아 200세로 저기 다시 수정을 하시죠. 돼요. 그럼 맞을 것 같은데. 너무 오래 산다고. 아니죠. 오늘 우리 저 공장 문 닫았는데요. 공장. 이 우리 두 분 때문에 두 분 전문가 때문에 오늘 너무나 좋은 장소에서 너무나 좋은 공기를 쐬면서 너무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예, 참 좋은 약초를 많이 만나고 갑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부처님은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예. 우리는 토종 뽕나무 아래서 100가지 예. 약초가 들어간 비빔밥인데요. 예예. 100가지 약초가 들어갔다 그래서 약백초 예. 비빔밥. 백화 비빔밥. 백화 비빔밥. 예, 예. 하나만 제가 잠깐 들고 여기다 앞에 놓겠습니다. 네. 꽃도 있고요. 네. 100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꽃 네. 이거는. 이거는 그 유명한 아카시아. 아카시아 꽃. 예, 이건 시봄부터 지금까지 네. 나는 온갖 꽃들. 여기 보이는 게 전호거든요. 전호. 전호. 이 꽃은 저희가 살짝 데쳐서, 데쳐서. 이렇게 꼭 짜서. 아, 독성이 있군요. 예. 독소는 없어도 혹여라도, 아니, 혹여라도 알러지가 있는 분을 위해서, 위해서. 예, 저희가 이렇게 살짝 다 데쳤어요. 아니 이거는 예. 안 먹고 네. 보기만 해도 예, 건강해지는 느낌. 예. 예, 예. 아니 맛도 좋아요. 저도 뭐 거의 하루에 밥을 두 끼 이상은 먹고 살았는데 예. 이제 올해 49번째 살고 있는데 아이고, 예. 너무 심한가? 이런 비빔밥은 사실 처음 봅니다. 예, 아마 네. 처음 맛보실 거예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약초 농은 벌써 한 8년째 이렇게 아, 이 자체를? 예, 해마다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어요. 아, 매년 이맘때죠. 예, 해마다 하고 있어요. 연중 행사네요. 예, 지금, 사람들도 참 많이 오셨네요. 예, 제 지인들이 광주, 익산, 또 저기 구미, 구미 예, 속초. 속초는 안 하고 여기 왔잖아. 대구. 아, 속초에서 오셨어요. 예. 울진, 울진, 뭐 전국으로도. 예. 예. 그런데 아, 여기가 위치가. 예. 예. 이 주소를 사실은 내비로 찍고 왔는데 예. 일단 먹기 전에 그래도 단 몇 가지라도 예. 어떤 약초가 들어가 있는지 예. 좀 설명을 잠깐 부탁드릴까요? 예. 네. 아카시아 꽃이 있고 네. 그다음에 붓꽃이 있고 네. 예. 그다음에 반지꽃. 반지꽃. 예. 그다음에 골담초 꽃. 골담초. 예. 네네네. 그다음에 요게 골담초 꽃 아닌가요? 노란 게 골담 이건 저거예요. 저 차이브. 차이브. 네, 차이브 꽃. 아, 요게 골담초 인가요? 노란 게 골담초가 있어요. 요거. 요거는 돈나물. 돈나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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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그리고 요거가 이제 전호나물꽃. 전호나물꽃. 예. 네, 그다음에 전호나물 이 앞에 있는 친구네?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꽃은 예. 저 하고 나물은, 나물은 약초는 네. 취를 비롯해서 취나물. 비비추 나물도 비비추, 있고 네. 원추리 나물도 원추리, 있고 네네. 삽주싹 나물도 있고 삽주싹. 예. 그리고 저 다래순, 다래순. 예. 오디 고춧잎순, 고춧잎순. 예. 네. 하여튼 뭐 100가지를 다 넣었는데 네. 읽어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지금 혼동이 와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그 중에 네. 하나는 제가 외우는 게 있어. 네. 원추리, 그 독성이 있는데? 독성 있죠. 뒤쳤죠. 대쳤죠? 네. 네. 그놈은 대쳐야 돼. 네, 대쳐야 네. 돼. 네. 안 그러면 들이대. 자, 그리고 요게 모기버섯. 네, 모기버섯을. 요거 반찬으로 온 건데, 요게 모기버섯을 네. 먹을 수 있게끔 예, 조리를 해놓은 거죠? 네. 그 직접 담은 천연 발효 식초고요. 아, 네. 고추장하고요. 네. 이렇게 살짝 올리고당을 넣는데요. 네. 맛을 보시면, 네. 어 세상 이런 맛이 있나 하실 정도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렇게 맛이 없어요? 아, 맛을 일단 보시면요. 이것도 한번 비벼 보시죠. 네, 이것도 네. 이걸로 제가 비벼서. 젓가락을 가져와요. 네, 이렇게. 요건 약간 달콤한 맛이 있어서. 요 고추장을 넣고 비비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고추장. 그래요? 예 예. 요것도 이렇게. 접어둬. 제가 알기로는 비빔밥은 저분으로 비세요. 네네. 그래야지. 이분이 아니고 저분이 비서야 맛있다 네. 그러던데. 아 향 좋네요. 예, 향이 네. 좋고요. 정말 안 정말. 네 그건 일부러. 건강해지는. 네. 나중에 줘. 나 모자르신 분들 맛을 봐. 더 싱거우시면 좀 더 간을 더 할게요. 고추장이 짜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한 맛 타봐요. 당기라고 그러는 거. 당기. 예. 네. 여기다 당기잎을 하나 곁들여서 간을 보시고요. 이 맛을 찾아서 해마다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여기 천연 맛이지요. 조미료는 절대로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요. 예. 약초 비빔밥이 아니네. 보약. 보약이에요, 보약. 보약. 입안에 각종 약초의 향이, 향이 예. 전부 다 혼합이 예. 돼가지고 아주 절묘한 맛을 내죠. 네. 예. 한번 드셔보세요. 새콤하게. 향기. 그러니까 예, 인공적인 맛이 아니에요. 천연의 맛이에요. 예. 그래서 식감이 다 살아 있고요. 요 향도 맛도 다 살아 있죠. 아 좋습니다. 아주 이렇게 입안이 개운하시죠. 신기해요 사실은. 자 감독님 먹고 합시다. 네.